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시장 마감 방송과 여러분한테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일의 전략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죠. 근데 코스피는 좀 조정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아주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수하면서 종목이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는 약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그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종목들이 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대북 수혜주에 대한 종목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찰나에 왔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온게 아닌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뭔가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오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쨌든 대북에서의 북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준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계속 뭐죠? 호의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종목들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에코프로도 우선 전기차에 보면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누구죠? 네, 포스코캠텍 그죠? 또 하나가 되면 일진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의 수소차와 전기차의 그 단점은 차이점은 뭐냐면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은 대신에 부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고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전기차는 결국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삼성 SDI가 지난번에 시범했을 때 충전 속도를 좀10% 줄이고 그다음에 603km인가요? 그 정도 그 장거리를 한번 충전해 갈수 있는 배터리 때문에 더 인기가 있고요. 세 기업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가 공동 연구를 더 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격차를 더 벌리고 뭔가가 좋은 일을 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오늘 삼성 SDI는 강력하게 신고가 행진을 갔죠. 자, 여러분은 이걸 사셨나요? 두려워서 못 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전기차가 이렇게 해서 네 종목 대체적인 경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북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간 것은 역시 대아티아이라든지 금요일 날은 뭐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렇게.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대북 수혜주로 가장 이제 강하게 요즘 올라가는 것이 조광 IRA. 이건 밸브 종목인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뭐냐면 OLED 종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또 장비주도 반도체 장비주 역시 실적과 관계없이 떨어진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오늘도 하이닉스가 올라 삼성전자는 아침에 올랐었다가 다시 미끄러졌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간 것이 유니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원익 IPS. 거기다가 이제 SFA라든지 이런 종목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수혜주가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누구냐면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누구냐? 대덕전자는 올라가질 않았고요. 대덕전자는
조금 올렸군요. 나중에 끝나면서 많이 올렸네요. 그 다음에가 Y 소리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스마트폰 수혜주고요. 덕산 네오룩스. 네,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수익 나기 쉽지 않죠. 이런 장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 갈 때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보유했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예,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또 뉴스에 나왔죠. 예, 상장 폐지가 3월 말이면 매년 꼭 한 번씩 연례 행사를 하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페이지에 기로에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자, 그런 것이 예. 한계 기업인 경우에 영업 적자가 5년 연속되면 상장 실질 심사를 해서 예, 상장 페이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관심 가지고 예,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예,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해가면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은 매수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오늘 뭐 제약주도 일부는 많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갔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죠? 특히 이제 그 미국 그 뭐야 보톨리움 톡스에 대해서 그 FDA 승인하면서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대웅제약과 그죠? 또 대우 한올바이오파마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미리 매수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거를 그 뉴스를 보고 쫓아가는 매수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절대로 항상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적인 그 분위기는 상당히 주식 투자가 점점 도와질 가능성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이번에 노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도주가 갈 때 주도주를 못 사고 변두리 싼 종목만 밑에서 제가 무료방송 진단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요. 그죠? 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요. 사실은 주도주의 비중을 담아야 그것이 돈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비중을 너무 많이 사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 것이 내가 종목을 분석할 능력이 없을 때는 절대로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종목은 돈을 잘 벌면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비중을 실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 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런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꾸준히 기업이 돈을 벌고 가는 기업이잖아요. 같은 바이오라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다? 거기다가 임상까지 판매 획득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바이오 종목이 다 조정할 때 얘는 벌써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이 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최소한 바이오 종목은 기술 수출 정도를 보고서 들어가도 절대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인 종목을 얘기해 드렸는데 예,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올해 주식시장에서 대박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